Thank you.
기독교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세례입니다. 또 하나는 성찬례입니다. 우리는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또 그 다음 4월 첫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. 예수님이 명령하사 이 두 가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명령에 따라 교회가 그러한 예식으로 구별하여 세례식을 거행합니다. 또한 다른 하나 성례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바에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.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의 그 모습을 오늘 읽어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19절 말씀에 보면은 떡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의미를 부여합니다. 그 떡은 이전의 그 떡이 아닙니다. 감사 기도 전과 감사 기도 이후의 떡은 다른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떡 먹은 후에 예수님이 잔을 나누어 줍니다. 그 잔 안에는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잔이었습니다.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합니다.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잔 안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는 내 피다 라고 예수님